심형, 우리가 지한테 어떻게 했는데? 우리 지성이가 지한테 어떻게 했는데? 내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? 죄송합니다. 지가 저지른 일, 지가 수습하게 만들어야지. 그냥 내버려두면 언젠가는 지발로 내려오겠지. 하늘도 와. 황 선생님 책 가지러요. 그걸 와 네가 가지러 가노? 내가 꼭 봐야 할 책이래. 허리만 아니면 오랜만에 삼생이랑 또 산에 가보는 길인데 아쉽구만. 그러게요. 하지만 아직 산은 안 돼요. 아셨죠? 하루에도 수십 번씩 가고 싶은 걸 꼭 참고 있는 중이다. 걱정하지 말거라. 그럼 언제 가는데? 학교에 갔다가 오후에 봉안위원회 갔다가 밤차 타고 갈 거야. 그럼 오늘은 못 오겠네. 응. 언닌 혼자 산에 가는 거 안 무서워? 어. 나 어려서부터 아버지 쫓아다니면서 산탄 갔으난데 그까짓 게 뭐가 무섭겠노? 부지런히 어리 나와서 삼생이랑 또 산에 가야 하는데. 그래 산에 가고프나. 아마 산꾼이 몇 년째 산을 못 가고 있는데. 조금만 더 나아지면 저랑 가까운 동네 산이라도 가요 아버지. 그래 그러자. 네. 삼생이가 못 간다 그랬대? 그래. 지가 어떻게 우리 지성이한테. 참, 그러게. 나도 그 삼생이가 그렇게 무서운 앤지 이번에 처음 알았어. 그래서 지성이 간 데는 어디래? 몰라 뭐. 어디 산에 있다고 그러던데. 아휴 참. 산? 식사하시네 얘. 그래도 보다시피 식사하네. 그나저나 가서 그 자네 동생 삼생이 좀 나 좀 보자 그러게. 삼생이를 얘? 그래 삼생이. 아 삼생이 방금 막 나갔는데 얘. 나갔어 벌써? 예. 그런데 삼생이는 와보자고 하십니까? 내가 괜히 할 얘기가 있었어 그래. 어찌하노? 삼생이 오늘 집에 안 들어옵니다. 어째서 집에 안 들어와? 그 황 선생님 책 가지러 산에 간다고 하던데 얘. 이 집에 지성이 있는 산 안 가면서 거기 사는 간다 이거지? 아이고. 방금 뭐라고 하셨습니까? 몰라도 되거든요. 그럼 지는 일 댕겨 오겠습니다. 엄마. 응? 삼생이 진짜 웃긴다. 너는 삼생이 웃기냐? 이 엄마는 무섭다. 종우가 이사가고 없으니까 되게 허전하죠. 어? 아휴, 든 자린 몰라도 난 자린 안다고. 막상 안 보이니까 또 이 보고 싶네. 저 왔어요. 그래. 참, 동훈 잘 있지? 네. 동우 보면 영숙 누나가 보고 싶어 한다고 안부 좀 전해줘. 그럴게요. 어서 들어가 봐. 원장 기다리셔. 네. 동우랑 삼생이 둘이 사귀는 거 맞죠? 아마 그럴걸? 부럽다. 산에 다녀오겠다고? 네. 그래서 내일은 못 올 것 같습니다. 거긴 대체 뭐하러 가는데? 황 선생님께서 책을 가져오라고 하셨어요. 책을? 네. 황 선생님께서 산속에서 쓰신 의서랍니다. 의서를? 네. 그래. 네가 직접 눈으로 봐야겠지. 두 스승 중에 누굴 선택할지 결정을 하려면 말이야. 서운하세요? 서운하긴. 어서 다녀오거라.